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민규 파티시에이고요. 현재 글래머러 스펭귄이라는 작은 디저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크리밍을 저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아요. 버터를 풀어주는 과정을 크레마슈라고 해요. 버터가 이제 뽀얗게 뭉그러지는 과정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죠?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놓은 크림치즈를 넣고 다시 한번 섞습니다. 조금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넣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알고 나면 못 먹는다는 게 디저트인데 많이 먹고 운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가 슈거 파우더라는 걸 넣는데 넣는 이유는 설탕보다 더 입자가 붙기 때문에 그 당분이 좀 더 잘 섞이겠죠. 크림을 넣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맛을 봐주세요. 정직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어요. 순서가 중요해요. 버터, 그리고 크림치즈, 그 다음에 슈거 파우더,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정말 많이 부드럽게 크림을 풀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나는 홈메이드 느낌이 좋아 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더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계속 돌려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그런 스타일을 하실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케이크 위에는 항상 데코 파우더, 데코 슈거 파우더를 제가 뿌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이게 흰색으로 가려지게 되면 되게 예뻐져요. 귀엽죠? 준비를 해놓은 하트 느낌이 이렇게 조금 더 센 하트 생일 축하해용 오빠가 있습니다. 관련 케이크가 완성되죠. 이상이었습니다. 또 만나요.